안녕하세요. 파리에서 네 번째 날입니다. 역시 음식은 야외에서 먹어야 돼, 그치? 잠깐만, 여기도 고수가 있어. 고수 정말 싫어요. 당근하네. 고수 오빠! 게르마늄 팔찌. 몸에 좋은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엄마가 이게 너무 좋다며. 엄마가 패션이야. 근데 누나가 하니까 그런 거 같지 않다. 난 되게 비싼 거 한 줄 알았어. 패션에 완전 게르마늄. 진짜? 디올 거예요, 디올 거. 세상에. 약간 디올 느낌이. 난 디올인 줄 알았어. 그런 거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있잖아, 쥐 많이 나는 사람들. 왜 엄마들은 쥐가 진짜 잘 나더라? 채워줬더니 그날 이후로 쥐가 안 나. 근데 그거 어디서 사요? 우리 엄마 좀 사줘야 돼. 엄마 쥐 많나? 우리 엄마는 류마티스가 너무 아파. 진짜 순환이 되게 잘 된대.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이거를 내 쪽 팔다리에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야겠다. 건강을 위한 게르마늄 팔찌. 바래. 게르마늄 팔찌를. 엄마의 사랑이 담긴 게르마늄 팔찌. Excuse me. 일단 그거부터 해봐. 그리고 아이 지금 그리자. 아, 좀 그리게. 이제 여기 뒤에랑 여기 한 반쯤이랑 뒤에만 살짝. 촬영을 나면 솔직히 말해서 짐 빠져. 짐 빠져. 짐 빠져. 미친 여자처럼. 우효진 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디지털 1등 제일 강하세요. 근데 진짜 너무 파퓰러, 너무 최고. 저는 진짜 8년 만에 이렇게 얘기를 오랜만에 길게 하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찍고 싶어 했어요. 내가 통화했던 사람 누군지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그때 피디님하고 통화 많이 했어요. 메뉴가 프렌치야. 그렇다고 여기 싼 것도 아니야. 맛이 없다면서 이렇게 맛있어야 뭐 얼마 맛있지 많았구나. 다 드셨어요? 슬리퍼에 당당하게 걸어야 돼. 이럴 때 있어. 그치? 슬리퍼 신고 이 가방이 빨리 찍어야 되겠다. 비와
고맙습니다. 자장자장 해줘야 되는 거 같아. 나 자는데 해준 적 있잖아. 잘 때 메이크업 하는 거 재밌어. 아니 눈까지 다 지지고까지 잘 가. 속에서 붙이고 다 해. 완벽하게 시작돼 있어. 나 스타 찍을 때는 맨날 아침에 이렇게 아빠 자리 하는 거 여기 이렇게 누워갖고 언니 그때 잠깐 자기 있어. 메이크업 돼 있는 거를 잘 시간 없는데 일단 한번 지워. 손으로 한번 싹 지워. 열분 내일 잠들 수 있잖아. 그거를 컵에다가 입에 묻혀갖고 올려도 돼. 근데 그거 생각나고 그거 뭐야 마지막 촬영장에 가면 내가 눈썹 빼뜨기 길러보고 모니터 이렇게 봤다? 나 진짜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도 막 1박 2일 촬영을 와서 밤을 너무 샌 거야. 얘도 막 이러고 있고 또 맨얼굴로 이거 찍어가지고 이거 쓸 수나 있나 모르겠네. 아니 화보 찍는 현장에서는 세상 막 멋있는 척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숙소에만 오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하고 찍나요? 자 이제 잠자리에 들어봐요 우리. 한국은 새벽 6시 이곳은 지금 역시나 도시는 도시다. 코르시카에서는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한 줄을 못 읽었어. 심지어 날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도 읽지를 못했어요. 하, 도시가 이래. 아 오늘은 정말 이불도 못 덮고 잘 정도로 좀 건조한데 이 온도가 너무 사람의 온도야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지? 사람의 온도 느낌이야 지금. 근데 보니까 계속 뭐하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스케치 영상만 있어서 말도 별로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뭔가 찍고 있고 막 이런 게 뭐랄까 좀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 뭔가 느낌이 되게 이렇게 이 카메라가 나를 자꾸 찍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촬영을 하나 보다 하는 그 느낌을 내가 받는 게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말도 없어지고 그리고 참 가끔은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아닌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팔로우 카메라들의 내 모습을 보면 참 투명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먹나요? 물부터 한 번 마셔요. 왜 존댓말 하는 거야? 너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난 물부터 한 컵 마셔. 눈 다 했지? 어 그러니까 표정이 싹 지워지는 느낌 얼굴에서 무표정이면 다행인데 내 무표정은 조금 건조해. 분명히 투명스럽고 되게 건조해.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오래된 내 스태프들은 나란 사람이 어떤지 아는데 진짜 안 어울려.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이거랑 너무 다른 거야. 그치? 아니 되게 그런 거 안 하게 생겼잖아. 그래? 어. 진짜 그래? 네. 그렇지? 정말 모르겠어. 놀래 우리야 널 위해 준비했어. 단독 자 문을 열어라. 너무 스위트한다는 한 어떤 느낌이 내가 그런 느낌 내는 게 좀 닭살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건 정말 그냥 무뚝뚝해서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나까지 기분 좋아지잖아. 꼭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 일이 저를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정말로 이제 잘까봐. 잘게. 잘 자요. 푹.
뭐만 하면 나는 거고. 어, 안 가. 여기다가 축하를 좀 올리거나 축하를 좀 올려놓으세요. 헤메스에서 해는 못 드시고 계신데 잠깐 중지하고 먹어. 그래요. 어머. 이따 먹을 거야. 아, 내고 내고. 먹을 때 즐거움은 숨길 수가 없어 얼굴에. 거기서 두 분의 표정이 되죠 저기. 이 언니 완뽕하셨어. 완뽕이 완뽕이라고 그래? 라면 먹고 목덜미 닦고 다 했어 지금.